1번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에 두근을 코탄젠트 알파 코탄젠트 베타라고 적혀있다. 일단 두근이 나왔으니까요. 두근 합하고 곱을 이용해서 봅시다. 일단 코탄젠트 알파는 탄젠트 알파분의 1이죠. 그래서 바꿔 적을게요. 그러면 탄젠트 알파분의 1 더하기 탄젠트 베타분의 1 두근 합입니다. 요게 2예요. 2. 자 근데 요거 정리 계속할게요.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그리고 탄젠트 베타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죠. 요게 지금 얼마다? 2다 이거죠. 그 다음 두근 곱. 자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 분의 1. 요게 얼마다? 이게 마이너스 1이다 이거예요. 자 근데 금방 우리가 잡았지 싶은데 요게 예분의 1이 마이너스 1인데 요게 지금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얘가 마이너스 1이란 말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면 다시 분자는 자동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잡을 수 있는 게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 값하고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 값은 안다 이거죠. 맞나요? 이때 지금 문제에서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뭘 알아야 돼요? 이거는 이제 상관없어. 덧셈 정리 정리하면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잖아. 맞지? 그러면 내가 알파 더하기 베타 값만 뭔지만 알면 된다 이거야.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은 얘들 둘 이용해서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얘들 둘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게 뭐냐면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입니다. 자,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는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가 되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죠. 근데 아까 우리 다 구해버렸거든. 자 요거 정리하면 얼마 돼요?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분자 2 되고 분모 2 되고 분자 마이너스 2니까 이거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자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 4분의 어떤 게 있어요? 이게 3, 4원면이나 1, 4원면 아니면 되죠. 그러니까 4분의 3파이나 또는 4분의 7, 4분의 7파이 4분의 3파이나 4분의 7파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근데 자 적어놓고 합시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1, 4원면하고 3, 4원면 아니죠. 자 근데 문제에서 범위가 주어졌어요. 알파와 베타 값이 자 알파 더하기 베타를 그냥 바로 더해버리면 얘는 0하고 2분의 파이 더한 거기 때문에 가장 작아봤자 2분의 파이보다 크고요. 가장 커봤자 2분의 3파이보다는 작아요. 2분의 파이 더하기 파이니까. 얘는 지금 몇 사원면이냐? 2, 4원면과 3, 4원면 안에서 언급하는 거죠.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이 4분의 3파이라 해서 여기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고 그러면 사인 4분의 3파이를 묻기 때문에 당연히 2분의 루트 2고 답은 4번이 되겠죠. 됐나요? 2번 그림과 같이 AB가 7이고 AD가 9인 직사각형이 하나 있고요. 그 안에서 뭐 요 놈은 1이고 요 놈은 6이고 요 각과 요 각은 같습니다 라고 만들어 놨어요.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잡을 수 있는 거를 한번 잡아 볼게요. 지금 어차피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AR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요 길이죠. 요 길이 맞지? 그 요 삼각형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이용하면 이 길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길이를 구하려면 내가 요 길이를 알아야 되죠? 맞지? 요 삼각형 이용해야 AR을 알 수 있으니까 그럼 요 길이를 구해야 되고 만약에 지금 요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 또 이 길이를 구해야 돼요. 맞나요? 그럼 이 길이만 알면은 또 이제 문제가 해결된다. 그럼 요 길이를 이용해서 풀 수 있는 거를 내가 잡아봐야 되죠. 임의로 만듭시다. 내가 요 각을요 세타라고 둡시다. 그냥 임의로 점 요거를 세타라 두고 밑에서부터 정리해야 되겠죠. 길이가 여기서 다 나왔으니까 이 큰 각을 내가 알파라고 하고 요 작은 각을 베타라고 합시다. 됐나? 그럼 내가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거는 요 세타에 대한 값 세타에 대한 값을 찾을 수 있는데 지금 제일 좋게 나와 있는 거는요 탄젠트 값이에요. 이 베타에 대한 탄젠트도 7분의 1 알파에 대한 탄젠트도 1로 나오잖아. 맞지? 그러니까 지금 탄젠트 알파는 7분의 7이니까 1이에요. 그리고 탄젠트 베타는 7분의 1입니다. 그럼 요거 이용해서 세타를 찾으자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큰거 알파에서 베타 빼고 남는 값이고요. 얘는 정리하면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가 돼요. 근데 우리 이 값 지금 다 구해버렸죠. 그럼 얘는 1 더하기 7분의 1이 되고요. 얘는 1 빼기 7분의 1이 되네요. 맞나요? 맞죠? 자, 이렇게 되면 7분의 8, 7분의 6이니까 8분의 6, 4분의 3 나옵니다, 이거. 맞나? 7분의 8, 7분의 6이니까 8분의 6, 4분의 3 나오죠? 그러면 요 세타에 대한 탄젠트 값이 4분의 3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얘도 세타거든요? 맞나요? 그러면 똑같이 한번 또 정리해보면 되죠. 여기서도 이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 이용해서 정리해야 되고 요 길이는 지금 얼마인지 압니다. 요 길이는 6, 1, 7이니까 요거 2예요.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그럼 내 요거를 A라고 해볼게요. 그럼 똑같이 이 큰 값을요 뭐 이번에는 이거 1, 알파 1, 베타 1 치고 요거는 이번에도 큰 값을 알파 2, 작은 값을 베타 2라고 해봅시다. 똑같이 씁니다. 그럼 똑같이 탄젠트 세타는요 탄젠트 알파2 빼기 베타2예요. 맞죠? 근데 마찬가지 여기도 탄젠트 알파2는요 a분의 얼마? 8이죠. 적어놓고 합시다. 알파2는 a분의 8이에요. 탄젠트 베타2는요 a분의 2죠. 근데 이게 내가 4분의 3인 거 아니까 대입하면 a값이 나오겠죠. 정리해봅시다. 얘는 1 플러스 탄젠트 알파2 탄젠트 베타2 그 다음에 탄젠트 알파2 빼기 탄젠트 베타2가 되겠죠. 자, 계속 정리할게요. 얘 정리하면 1 플러스 a분의 8 a분의 2 곱했으니까 a제곱분의 16입니다 그 다음에 빼야 되죠. a분의 8에서 a분의 2 빼니까 a분의 6이 되네요. 맞죠? 분모 분자에 전부 다 a제곱 곱합시다. a제곱 곱해버리면 a제곱 더하기 16분의 6a가 되고 이 값이 지금 내가 얼마인지 안다. 4분의 3인지 안단 말이야. 그럼 얘랑 얘랑 곱한 거 갖다 정리하면 되죠. 3a제곱 플러스 48은 24a가 되고요. 이항하면 바로 3으로 나눠도 되겠다. 맞지? a제곱 요거 이항하면 마이너스 8a 되고요. 얘는 3으로 나누면 16이 되네요. 그러면 이거 아 a-4의 제곱이고 a는 무조건 4 하나밖에 안 나오네. 자, 그러면 이 값이 4인 거 내가 알았어. 이제 다 끝났죠. 이제 얘가 4가 돼버렸다는 말은 전체가 7이었기 때문에 이 값이 3이라는 말이고요. 그럼 여기 나와있는 요 삼각형이 피타고라스만 정리하면 되고 얘가 81 얘가 제곱하면 9죠. 맞지? 두 개 다 하니까 얘는 루트 90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때 문제에서 ar의 제곱을 물었기 때문에 답은 얼마 돼야 돼요? 그냥 90이 답입니다. 되겠죠? 3번 그림과 같이 반지름 1인 원이 있어요. 자, 그림은 다 나왔고 그리고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 하나 있고 여기에서 원과 만나는 0,1하고 1,0에서 요거의 수직대의 직선 두 개 그었고 그 사이에 만들어지는 요 원넓이 구하라 했으니까 우리는 원넓이 구하려면 뭐만 알면 돼요? 반지름 알면 되죠. 맞지? 요 반지름을 구합시다. 반지름 구하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름을 알아야 되죠. 그럼 요 길이만 알면 된다 이 말이야. 맞나? 자, 근데 요 길이를 어떻게 구하냐? 보세요. 지금 반지름이 1인 거 써먹어야 됩니다. 그냥 주는 거 아니죠. 쌤이 지금 한번 볼게요. 여기 나오는 요 삼각형이랑 여기 나오는 이 삼각형이랑 요 두 마리는요 합동이죠. 왜냐하면 둘 다 피변이 1이고요. 둘 다 직각을 가지고 있고요. 맞죠? 그리고 각도 같아요. 왜냐하면 얘가 세타면 얘도 세타거든요. 맞지? RHA 합동 되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얘 문제에서는 요거 두 개 합동이니까 요 둘 중에 하나만 알아도 길이는 자동으로 구해집니다. 자, 얘가 1이거든요. 자, 그러면 요 삼각형 이용하면 얘가 1이고 얘가 세타니까 이놈의 길이는 얼마 돼야 돼요? 사인 세타가 됩니다. 맞나요? 그리고 요 제일 긴 변, 밑변 얘는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나왔는 여기 수직으로 만나져 있는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자, 요 부분은요 코사인 세타에서 요게 또 사인 세타죠. 합동이니까 요 놈의 길이는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돼요. 됐나요? 그럼 이게 지금 이꼴보다 지름이다 이거죠. 되겠어요?
당연히 지금 우리가 잡았는 거는 누가 더 긴지 모르는 거지만 이게 각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맞죠? L이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가고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일반적으로는 코사인 세타 빼기 사인 세타가 지름이다. 자, 그러면 나는 뭘로 가겠다? 이제 요 값만 구하면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요 넓이 S 세타 구합시다. 요 넓이는요 반지름 2분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를 뭐한 거야? 제곱한 거 fi가 되고요. 요 넓이 구한 다음에 정리하라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면 세타가 4분의 파이로 간다 했으니까 실제로 나중에 정리할 때는 세타 마이너스 4분의 파이를 t로 놓고 정리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일단 얘도 세타를 뭘로 바꾸겠다? t로 바꿔 봅시다. t로 바꾸면요 일단 요 안에 있는 내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부터 정리해 볼게요. 요 안에 있는 거. 자, 요거 정리하면 코사인 t로 바꿉니다. 세타는 t 플러스 4분의 파이니까 얘는 t 플러스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사인 t 플러스 4분의 파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요렇게 되고 얘 정리하면 코코사사죠. 코사인 자 어차피 있잖아. 아, 적어 놓고 할까요, 그냥? 헷갈릴까봐. 코사인 t 사인, 코사인 4분의 파이. 빼기. 아직 요거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인 t 사인 4분의 파이. 쌤이 그만 뭐 얘기하려고 그랬냐면, 전부 다 4분의 파이 나오기 때문에 2분의 루트 2밖에 없어요. 그래서 쌤이 언급한 건데, 일단은 봅시다, 계속. 그 다음, 빼기. 이번에는 사코코사죠. 그럼 얼마 돼야 돼요? 사인 t 코사인 4분의 파이 더하기니까 또 빼야 되죠. 앞에 마이너스 때문에 또 뭐 돼요? 사인 t 코사인 코사인 t 사인 4분의 파이죠. 자, 일단 보세요. 코사인 4분의 파이나 사인 4분의 파이나 이게 전부 다 똑같은 놈이야. 2분 루트입니다. 맞죠? 2분 루트니까 잠시 빼놓고 날아가는 거 보면 코사인 t 마이너스 코사인 t니까 이거 없어져요. 없어지고 얘는 2분의 루트 2고 마이너스 2 사인 t죠. 그러니까 2분의 루트 2 곱하기 마이너스 2 사인 t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루트 2 사인 t입니다. 맞죠? 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요 놈을 요렇게 바꿨어요. 내가 지금 세타를 t로 바꿔서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2분의 루트 2 사인 t 뭐 마이너스는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이렇게 되고 이거 제곱해보면 4분의 2니까 2분의 1파이 곱하기 사인 제곱 t죠. 맞지? 자, 그래서 s세타는 구했어요. 그러면 내가 요식 그냥 정리할게요. 리미트 t는 0으로 갑니다. 당연히. 그럼 얘는 t제곱이 되고요. s세타는 2분의 1파이 사인 끝났죠? 사인 제곱 t죠. 그래서 얘들 붙으면 1 되는 거 알고 있고 2분의 1파이만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네. 됐나요? 4번 함수 fx는 2sin x입니다. 이때 리미트 x는 0으로 갈 때 1-cos x분의 x f sin x죠. 자, 저거 함수 빼내버립시다. 빼내버려도 문제 풀 수 있어요. sin은 정의가 하나 있죠. 0으로 갈 때 나왔으니까 일단 빼버릴게요. 쌤, 그럼 요건 x 곱하기 sin의 sin x입니다. 맞죠? 합성함수죠? 그 다음에 1-cos x인데 자, 계속 정리할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가요. 자, 그러면 일단 요거부터 정리합시다. 이게 간단하죠? 이게 지금 복잡한 거라서 얘를 간단하게 없애버리자. 요렇게 돼버리면 됩니다. 맞나요, 이거? 요게요, 굳이 따진다면 sin x를 t로 치환하면 t는 0으로 가고 t분의 sin t 되기 때문에 얘는 1 돼버려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요 내용만 쌤이 일부러 만든 겁니다. 단 만들어줬으니까 없던 분모가 하나 있죠. sin x 해줘야 되고요. 원래 있던 x 하나 있을 거예요. 분자 1-cos x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얘는 1이니까 생략하겠죠.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1-cos x 분의 x sin x. 마찬가지 얘도 뭐 로피탈 써도 됩니다. 이게 너무 익숙한 거니까 그냥 정리해도 상관없겠지만 로피탈 써도 돼요.
지금은 그냥 정리해 버릴게요. 요거 1 플러스 코사인 곱해버리면요 사인 제곱 x 나오죠. 그리고 얘는 x 사인 x에 1 플러스 코사인 x죠. 맞나요? 자, 하나 해봅시다. 사인 x 한 개랑 사인 x 하나랑 날라가고요. 그리고 사인 x분의 x도 1이 됩니다. 맞죠? 역수직이니까. 아까 요 개념이죠. 1이 되죠. 그럼 남는 건 얘만 남고요. x 0집으로면 얼마 돼요? 2 되겠죠. 2. 맞나요? 그래서 답은 그냥 2예요. 됐어요? 잠깐만요. 미안. 쌤이 하나 빠졌네. 이게 2 사인 x였죠? 쌤이 여기 2가 있어야 됩니다. 맞나요? 여기도 2가 있어야 되죠? 미안합니다. 그러면 요거 2를 여기로 주고 그럼 여기 2 있으니까 여기 2 곱해야 되니까 요거 곱하기 2에서 4 되겠네요. 됐나요? 그래서 답은 5번이네요. 그러면 됐어요? 마찬가지 뭐 여기까지는 금방 했다 치고 여기서 그냥 로피타 써도 상관없어요. 로피타 써버리면 얼마 돼? 리미트 x는 0으로 가는데 이거 미분함 없어지죠? 이거 미분하면 sin x 되죠? 맞죠? 요거 곱미분입니다. 얘 미분하면 2 sin x 나오죠? 얘 미분하면 2x cos x 나오죠? 맞지? 요거 요거 약분하면 얼마 돼요? 얘는 2 남죠? 첫 번째 거 0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거는 약분되죠? 그 다음 얘들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sin x분의 x가 하나 있잖아. 맞지? 그럼 요거 1 되고 2 cos x 남는데 cos 0은 1이니까 2 되죠? 요거 뭐 요렇게 적어도 되고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요. 요거는 쌤이 하나 모르고 빠져먹었네요. 일단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